이정 지금 70줄이면은 이제 초반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때도 됐다. 네. 내려놓다 됐다는 거는 내가 이제 달려서 안 되는 거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이제 쉬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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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죠? 본전 생각에 본전 생각에 본전 생각. 억울함에 억울함에 억울함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나와요. 응? 본인 사주가 낮은 사주는 아닌데, 응? 방향을 잘못 갔어. 잘못 갔다는 것이 뭐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본인 허황. 예전에는 허황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허황이 됐어. 그러면 내려놔야 된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부동산 개발 쪽에 일을 개발, 하려고, 예, 개발 뭐 쪽. 도시 개발이니 뭐 이런 거, 예. 오, 대박. 좋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개발하셔갖고 돈좀 버셨어요? 돈은 버는 건 없어요. 처음 시작을 갔다가, 처음 시작을 제가 너무 좀 생각이 크다 보니까 너무 크게 시작했어요. 아, 그쵸? 예.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가진 건 있었어, 그죠? 있었어. 예. 예, 어떻게 보면 왜 본인이 조상떡은 있다. 예, 시할아버지 재산, 시할아버지. 예, 잠깐만, 토지, 시할아버지면은 아 남편. 남편, 할아버지. 본인 사주 팔자가 그래요. 부동산이 잘안 맞는 것도 아니고, 선생 사주도 있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주, 교수 사주가 있다는 거야. 내가 교수님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같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예, 그냥 허황을 보셨단 말이야. 그럼 지기를 안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일을 했네. 도시개발을 여자가. 예, 예,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죠? 옛날엔 복부인이라고 하죠. 근데 본인은 복부인 복부인이 아니고,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일을 했던 것 같아. 맞죠? 저는 그런 허황적인 거는 저하고 안 맞아요. 근데 당연하지. 내가 왜 아까 허황이라 표현했냐면 이제는 허황이야. 왜냐면 사방이 적이에요, 본인 지금. 적이라고요. 본인은 사방을 적을 만들고 살아왔다 그래,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왜 적이 됐냐?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왔어. 예. 그러면 그만큼 찍혔으면 내 다리 아픈 거 챙기면서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꾸든 거품을 내리든 아니면 무리하지 않든 그리고 길을 얇게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인 기가 얇아. 사람 잘 믿는다고. 예, 다 사람인 줄 알고, 인간은 다 그렇게 바르게 사는, 저처럼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바르게 사는 것과 못되게 사는 것과 하나가 더 있어요. 어리석게 사는 것. 어리석게 살았어. 예, 좀 제가 그래서 어렸어요. 본인이 바르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을 피해주지 않고 남을 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사는 것만은 아니야. 어리석지도 말아야 돼. 네, 그래, 맞습니다. 어리석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왔을 때는 딱 알죠? 아닌 건 아닌 걸로 갈 줄도 알아야 바르게 산 거야. 그래야 바르게 가. 근데 본인은 어리석게 살았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야. 예, 내가 했잖아. 조상떡이 따르자. 뭐, 내 조상이든 남편 조상이든 더금 덕을 본 거야, 그러면. 그죠? 뭐, 땅좀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 경북 쪽에 거기 보였거든. 어디? 경북. 내가 보기에는 경북이, 경상북도? 내가 보기엔 땅값이 막 적어 보이지가 않는 큰 동네인데. 돈이에요. 맞죠? 예, 왜냐면 보통 큰 돈이에요. 지방이면 땅값 쌀줄 아는 내가 보기에는 노른자야. 맞습니까? 예, 제일 노른 큰 돈이었어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다가 그냥 건물이나 짓고 예. 세를 받아 먹었으면, 예? 혹시 공부 어디까지 하셨어요? 나 물어봅시다. 대학 대학 어디, 무슨 과? 공문과요. 어? 공문과. 공문과? 거봐. 내가 선생 사주라고 했죠? 예. 본인 나이 때 대학 나오기도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별로 중학교 없었어요. 나오기도 힘들었어. 사람들이 보면. 예. 먹고 살기 힘들면. 근데 본인 배울 만큼 배웠어. 내가 보기엔 외국물도 먹었어. 유학 가셨어요? 유학은 안 했어요. 외국은 많이 나가봤어? 몇분 나가봤어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칼라가 작진 않았는데.
머리는 똑똑한데 똑똑하다고 다잘 사나? 지혜가 없었어요. 예, 융통성이 없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일방통행이었다. 그렇죠? 제 기준에 맘 때가 안잘 묻었으니까 예, 제 기준 잘하면서 솔직히 곱게 잘한 거야. 곱게 자랐고 시작도 아주 수월했어. 왜? 가진 게 있을 거니까. 예. 그죠? 다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 어리석었다. 그러면 지금도 어리석다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허황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게 꿈일 수 있었고 꿈은 크게 커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올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지금 70도 많다면 많고 근데 건강하게 살면은 젊은 나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잖아. 지금 내가 보기엔 본인 가진 게 없다. 다 털렸다. 내말 틀려요? 돈 천만 원도 귀해요. 예? 근데도 지금 내 머릿속에는 거품을 놓지 못하고 있어. 주변에 인맥은 많아. 인맥 좋은 인맥 예, 많아, 많습니다. 본인. 왜? 그만큼 썼으니까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도와줄 인맥이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다. 그나마 진짜 나한테 빨대 꽂을 거 없을 때 떠날 인간들밖에 없다. 지금은 다 떠나간다. 내가 비추는 게. 알았어요? 그나마 본인이 갖고 있는 인맥에 인맥을 연결해 주는 정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꿈도 허황이 된 거야. 지금도 꿈을 꾸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뭐가 나가, 이제? 여기서 사람한테 한번 꽝 당하거나 상처 한번 꽝 받으면 이제 돈은 다 까먹어서, 내 몸이 나가요. 몸이 1월달, 2월달에 엄청 아팠고, 저작년에는 사우나 가서 뇌진탕까지도 하고 굉장히 죽을 고비를 몇번 넘겼는데, 그 고비를 제가 이제는 조금 정신이, 맑은 정신이 들어오고, 한달 전부터 좀,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가서 도설 암 가서 또 빡세게 점점 하고 오니까 이렇게 좀, 그 뭐, 이거, 제가 제그 기분인지 좀 괜찮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랑도 본인하고는 이제 사별이고, 맞을 거예요. 예? 본인 사별. 이렇게 다 지나간 거 보면, 예. 본인도 이제는 뭐, 자식들은 내가 보기엔 무난해요. 무난한데, 더 이상 본인이 거두겠다, 도와주겠다, 어? 이런 생각 이제 하지 마시고, 본인 챙기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어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단 말이야. 있죠? 나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걸 거야.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뭐 자식을 묻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서방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집이, 난 내가 봤을 땐그 허황을 묻을 것 같은데, 답은 없다. 내려놓는 게 답이다. 차라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서, 내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저는 그런 거를 못 해요. 제거 아니면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남한테도 그렇고, 돈 조금 이렇게 하려고 어쨌든 그런 거는 안 해요. 그걸 갖다가 연결한다는 거는 항상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라 그래,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렇게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좀 허황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연결해주고, 그런 거는 제가 사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안 되잖아. 그러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것 아니면 이제 내가 이거를 성공시켜서 이거를 해서 내가 이제 이문을 내게 되잖아, 사업은. 근데 내가 보기엔 힘들어, 이제는. 그러면 묻기 전에 그냥 모든 게 힘들더라고 내가 그냥 나오는 거야. 어디 쪽에 또 손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대림에서 뭐 회장이라고, 명예회장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천세대를 남양주 준다고, 그 시행해보라고 준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인을 갖다가 그 인수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법인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인수자금 갖다가 몇천만 원 줬어요. 근데 그것도 주지도 않고 돈도 안 내줘요. 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저기 그 고소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도 안 내주더라고. 제가 아까 그냥 그랬잖아요.
이제 호황은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근데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또 몇천만 원 까먹은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또 이제 그래서. 법원 또 관저 들어온 거고, 잉? 근데 앞으로 내한테 희망적인 일은, 예? 나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이것도 나 먹고 살려고 했던 거겠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응? 내 건강 챙기고, 예? 내밥 세끼 먹고 살 생각해야지. 밥 세끼 먹고 살 생각하면 밥 세끼는 먹고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었잖아, 항상. 근데 이제는 쉽지 않다라고 나와.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재판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결과는 억울하다. 근데 지금 경찰서에서 다 조사는 받고, 근데 그게 만만하지 않는 그 사기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그 경찰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가면 있잖아요. 몇천만 원이면 그런 사람 정도가 그런 사기를 치면 그돈그 저한테 받은 것만큼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도 있고 하니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저는 좀 빨리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나 궁금하고. 억울하대. 다못 받아. 그리고 내가 보기엔 본인은 거기다 압류를 확 넣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왜 압류? 안 된다고 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그 사람 꼬리 걸고 변호사 사고 나면은 내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변호사 거진 살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금액이 작으니까 한다고 한다면. 어떻든 저기 검찰에서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기소는 올라가니까 검찰에서만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민사로 얼마든지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받을 수는 있겠는데, 모두 다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좀 받고, 선생님 저기 안양에서 조그만 프로젝트가 하나 조그만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워낙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와서 보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발판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발판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싶어서. 고생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 점점 이거 좋은 말이 나오면 나도 좋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그냥 돈다 받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점상 그렇게 나가더니. 근데 이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또 이제 내가 그냥 할것 같아 본인은. 예. 근데 하는데 끝이 깔끔하지가 않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일단 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 후배도 재산이 많은 후배가 있어요. 그 고대에서 행정학 박사야, 거기서 교수로 있던 애가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저보고 선배 하나 꼭 해. 내가 선배 먹고 살게 밀어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도 전화 자주 하고 하던 애도 막상 일을 다 해놓고는 피하더라고. 그래서 왜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망가지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누가 그렇게 그 하나 그 해방을 났나, 그게 제일 저는 궁금해요. 나 아까 그랬잖아요. 내 길이 아니라고. 내 길이 아닌 길을 가니까,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갈것 같은데 못 가는 거야. 이제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예 일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제는 이렇게 막뭐몇 세대 뭐 개발하고 이런 예. 쪽은 하지 말라고. 차라리 본인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있는 땅을 가지고 내가 상가를 짓고 살수 없고, 차라리 내가 공부를,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니까 공부를 해서 차라리 공인중개사로 그냥 여기 많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은 잘 살았을 텐데, 본인이 자꾸 개발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쌓았던 인맥들이 본인, 에?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좋은 인연이 없었어. 제가 근데 앞으로 그 없었던 그 좋은 인연이 지금은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딱 70인데 나를 도와줄 좋은 인연이 왔으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가 힘들다. 예? 또 너무 간절하니까, 지금은, 저게 썩은 밧줄인지, 튼튼한 동화줄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판단하고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니,
이거는 지금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거든. 내말 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무에서 유로 가려면 본인이 단단해야 되는데, 거기는 단단하려면 내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좌충우 우백호 그 이상이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한 10년 됐, 10년은 안 돼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기, 결혼을 하려고 그때. 그래서 나도 옆에서 있는 사람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하고 그 사람을 많이 제가 있잖아요.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하면 돈 받을 줄 알고 그랬는데, 역시 질이 좀 나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몇년 이렇게 겪어보고는 집안끼리도 다 인사하고 다 해놓고 혼인신고 하려 그러다가 조금 자꾸 미뤄지더라고. 아, 미뤄지는 건 무슨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했는데, 저기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좀 붙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질이 너무 나빠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이 좀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뭐 복이 없으니까 뭐 있는 사람도 별로. 맞아요. 조금 전에 보냈던 말을 내가 하고 마무리해 줄게.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진 않았지만 내가 복이 서려 있는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복 방향 반대 방향을 걸었던 거야. 복이 왜 없습니까? 어? 배울 만큼 배웠고, 어? 받을 만큼도 받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갖다가 엉뚱한 방향에다가 휩쓴 거라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예. 차라리 이쪽 방향 갔으면 누리고 살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쪽 방향도 사라진 거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 방향은 힘들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밥 새끼 먹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 밥 새끼 먹으려면 밥 5개 정도는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큰 농사를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금 호황을 그리면, 난 그냥 호황이라 할게요. 미안해요. 더큰 상처와 나중에 내 몸이 다친다. 알았죠? 지금 예. 거기까지 볼게요.